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우리 지난해 녹색도시 최우수 사례로 우리 경북도청 바로 앞에 있는 천연숲 정원 선정됐죠. 공을 많이 들이셨나 봐요. 예, 뭐 원래 천혜의 자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조금 시설을 했는데 평가해가지고 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청 앞에 있는 공간은 그만큼 또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예. 경북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역에 박정희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것까지 하면 7개. 예. 네, 추가적으로 더 건립이 된다고 해요. 예. 혹시 평화의 소녀상은 경북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도 비슷한 숫자로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안보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지난해에는 경북 보문 관광단지에 4.4억 정도를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동상 건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혹시 거치셨습니까? 박근혜 동상을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걷는 모습에 그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경호원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지 별도로 박근혜 동상은 아니고. 네. 의견은 뭐 보문단지 그거 최초의 관광 역사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 공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 저는 경상북도를 좋아하고요. 경상북도에는 그만큼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를 담고 있고 독립의 역사를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우리 이곳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경북의 이제 보문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상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경상북도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지사님, 예. 앞서 주질의에서 제가 경북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4억을 넘게 들여서 박정희 동상을 두 군데나 설치하셨습니다. 네,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 전자료. 네.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의하는 동상, 또 하나는 보문단지를 시찰한 동상 모습입니다. 갑자기 보문관광단지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데 대해 경주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 의견수렴 과정 거치셨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반발한 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분들이 가서 약간의 그 소란에게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시민단체에서 저한테도 찾아왔었습니다. 이거 철거하는데 많이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의견은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아니라는 부분을. 외부에서 와서 동상 보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 경북 도청 앞에도 10m 크기의 박정희 동상을 또 설치하려고 하고 계시죠?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발적인 거 맞습니까? 예, 예.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힘든데 무슨 돈으로 자꾸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지 궁금했는데요. 과연 자발적인 모금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입수한 기초자치단체, 한 기초단체에 그 실시한 회의자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관련 회의자료인데요. 동상 건립 목적 기대효과 뭐 그 밑에 보면, 국민 성금 모금을 통한 동상 건립,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성금 목표액이 10억, 시군 인구별 할당액 1000만 원, 성금은 추진위원 10만 원, 일반 1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강제 할당 아닙니까? 인구별 할당 1000만 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 모금 맞습니까? 자기들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저렇게 계획을 정했는지 모르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경북도에 설치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각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모금하고 있는데 경북도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군별, 인구별 할당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 모금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시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 시달이 돼서 지자체별로 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모금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전국에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만 6개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독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시죠. 저기 타임즈 표지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더 딕테이터스 덜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평가가 이미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도정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여는데 그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북의 후진국에서 선진국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경상도의 상징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회의하는 경주에 독재자의 동상들이 여러 곳 설치되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 제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에서 독립군 투사를 체포하러 다녔던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이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수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을 정적으로 몰아 탄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과는 있지만 그가 독재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의 동상 건립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칫 독재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것을 보일까 우려됩니다. 더 이상의 동상 건립을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UN에서도 인정했지만은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물에 대한 너무 평가가 인색하다 저는 생각을 갖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또 그보다 더 뭐 평가가 안 좋은 그러니까 분들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평가하는 건 맞지만 공을 좀 경상도의 상징적인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상징적인 네. 그런 그 저기 설치물들이 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으로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지금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어떤 역사적인 논쟁이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서 역사적인 알리바이로 남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처럼 TK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출신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다. 전남 도청 앞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있다. 예, 맞습니다. 전남 도청 앞에 목포 상고 교정에 하이도 생가에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도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과보다 크다. 뭐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그분이 딸인 박근혜와 만나서 용서한 후에 용서는 내가 했지만 정작 구원은 자기가 본인이 받은 것 같다. 용서도 내가 했지만 구원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200억을 지원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김대중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분에게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완전히 끝났다고도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보문관광단지는 제 고향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관광단지가 만들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의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 온전한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진 후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은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느 편에서든지 한쪽에서는 통 큰 양보를 해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이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의 종가이자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볼 때 큰 집에서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박해와 탄압을 받았지만 다 용서했다. 그리고 이 경북 울진 출신의 김중근 비서실장을 기용해서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몸소 실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한강씨 노벨상 수상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4.3 그리고 5.18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 시대가 인간의 내면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문학으로 녹여냈다. 지사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웅도 대구 경북 도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녹이고 보듬고 그래서 미래로 다 같이 나가는 큰 걸음을 여기 대구 경북 주민들이 우리 지사님이 한번 시작해 줄 수 없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위임석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도 굉장히 과가 많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과는 박정희 대통령 과에 대해 비교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워싱턴 시도 만들고 동상 만들고 지사님 그분은 벌써 돌아가신 지 200년이 더 된 사안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평가가 끝났잖아요. 한데 우리도 이제는 서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나라 지사님 그래서 저도 공이 이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이 과보다 크다 이렇게 밝히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다 온전하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아픔을 뭐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고 강자일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뭐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거 다 생각하는 게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하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논쟁을 하는 뭐 국정감사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보문단지 있는 거는 한 사람 우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모습을 관광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다 효시다 이런 표시로 해놨기 때문에 한 가보시면 압니다. 안 가보시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보십시오. 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